진공 선생, 저기 바위로 좀 와보죠. 우리 들어서 뭐 이것저것 잘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까지 5년 동안 진공 선생이 해왔던 그런 일말의 사건들, 그것이 왜 일어났으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공 선생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선생님, 이제 이번에 진공 선생이 하동에 들어와서 이제 9월이 딱 5년이죠. 예. 6년째 접어드는데 그동안에 여기서 얻은, 예, 그 성취된 마음에서 확고하게 일어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주제는 진공입니다. 오늘 진공이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본성, 진정한 그 참 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선은 이제 이 깨달음의 길, 구도의 길을 가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드릴까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선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단추를 끼하다 보면 뭐 처음부터 잘못 끼우면 나중에는 어긋나가지고요. 그래 첫 발을 이제 내디딜 때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거의 헤맨 적이 없어요. 내면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데를 갔기 때문에요. 왜 헤맨 적이 없어요? 그래도 종교 활동을 꽤 오래 했잖아요. 아,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면서. 예, 물론 뭐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또 거기 있잖아요. 했는데. 성장 과정에서 필요했다고요? 예. 그래, 항상 이제 내면에 우리의 의식이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말씀만 이제 뭐 우리 목적지에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입력만 하면요, 어디든지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서 가면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듯이,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내면에 이 의식의 길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좀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바깥에서 이제 정보를 찾을 겁니다. 뭐 종교의 경전이나 다른 사람들의 서성이라든가. 우선은 이제 첫 단추가 중요한데, 자기가 개인이라 하는 걸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첫 출발을 시작되거든요. 개체의식을 버리라고요? 예. 그래, 자기가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개체가 아니고 무슨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우선 의식이라고요, 확고하게 여기에 딱 깃발을 꽂아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보통 보면 사람이 의식이라 그러면은, 예, 마음하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모음 다음에 마음이죠. 예. 마음 다음에 의식이고, 의식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최종 목적, 예, 그 진화의 단계. 의식에 확고하게 자기가 개인이 아니라 하는, 그러면 우선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개인이라 하는 거는 요 몸을 위주로 하거든요. 요 몸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몸에 대해서요, 내가 아니라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몸, 마음이 이제 아니라 하는 걸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바로 그냥 깃발을 꽂는 겁니다. 의식이라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 의식은 세상을 말하거든. 참 진리라는 것은, 만약에 이게 나라면은 마음 굉장히 많이, 마음이 변덕스럽다 그러잖아. 변덕스러운, 예, 마음이라 그러는데 자주 마음이 변해요. 예. 예. 그리고 의식도 어때요? 환, 예, 착각을 자주 해요. 그렇죠. 그마다 우리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요만한 꼬여놓은 뭐 이런 걸 보면은 뱀인갑다 이렇게, 예, 착각을 하는, 착각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식도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착각을 일으키거든. 그리고 이건 진짜다, 요거 투자하면 진짜라고 생각하고 막, 예,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재산을 다 갖다가 딱 했는데 보니까 없어. 가짜였어요. 그 지금도 그런 일들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 수두룩하지요. 그게 의식의 착각이라는 거래. 그게 예.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의식도 막 진짜가 아니라는 예.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기를 당하는가 하면 그게 조사하고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망만 앞서서 그래요. 예. 욕망. 자, 자기 마음만 생각만 앞서가지고요. 아 이렇게 될 거라 하는잖아요. 그냥 이익만 쳐다 생각한 거지. 예. 이게 어떻게 된 과정이며 이 사람이 뭐 어떤 것인지. 이 돈을 어떻게 유입하며 어떤 수익을 보는 건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이거 맡기면 아이고 한 달에 50%를 준다네. 그럼 돈이 얼마야? 한 달 지나면은 본전을 빼네. 뭐 이렇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익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그 의식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변동수가 많다. 그래 우선은 이제 최종적인 목적지, 종착역, 그 견성이라고 말하거든, 불교에서는요. 뭐,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건데. 견성, 불견자에 성품, 성자. 예. 나의 성품을 본다, 이러죠? 견성은. 예. 그래, 이제, 뭐, 그러면 그 견성이 예. 성품을 보는 걸 진공선생은 뭘 보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늘 경험하고 있는데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이제 세밀하게 관찰하면요 누구나 진정한 자기의 본성 이 진공을 이렇게 견성 그래 자기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바깥으로만 향했기 때문에 분주하죠. 예. 하는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게 올 겁니다. 몸이 아니라 하는 확고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자기가. 그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마음, 그 생각이 아니라 하는 거. 그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의식인데, 요 의식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는 과정은 더 어렵습니다. 훨씬, 의식을 깊이 관찰하고요. 또,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스승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서도 힌트를 주지만서 그거는 방편이고 가르침이지 모든 공부는 자기가 직접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시하는 방법은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탐구해 나가는 겁니다. 관찰을.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의식, 지금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요. 저희 영상을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탐구해 나가면요. 저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저도 내 자신이 오랫동안에 몸, 마음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서서히 이제 내 입으로 나는 의식이다, 뭐 신적인 존재다, 확고하게 이제 계속 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누구나 경험하고 있거든. 의식의 세 가지 상태를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어떤 경전에 무슨 뭐 불교의 석가모니 부자가 말했던 설했던 경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기독교의 뭐 예수 이런 것 일절 다 배제하고요. 누구나 의식의 세 가지 상태를 매일 경험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가만히 이렇게 탐구를 해보면요. 관찰을 해보면 우선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누구나요. 거기 뭐 길게 자든 짧게 자든요. 그러다가 의식이 희미하게 깨어나면요. 꿈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때 내 몸이 등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스토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는 상태가 아침에요. 그게 생시 상태로 이제 오거든요. 그러면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면 꿈을 꾸는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면서 생시라는 이 세계로 들어오거든요. 이럴 때 또 자기 몸이 보이고요. 내가 사는 집이라든가 뭐 내가 있는 곳이 나타나는데 요
누구나 이제 이 의식의 세 가지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 상태를 잘 있지 않습니까? 관찰하고 탐구하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자기를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나가 무엇인지를. 깊은 잠 속에서는요, 내 몸도 사라지고 이 세상도 사라집니다. 누구나 거의 경험합니다. 텅 비어 있는 공과 같은. 그러면 진공 상태죠, 본래 상태. 예. 그러면 여기에 의문을 던져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과연 그럼 왜 깊은 잠 속에서는 내 몸과 이 세상이 사라졌으면 그건 어디에 가 있을까? 근데 의식은 어디 가 있어요, 진공 상태? 예. 깊은 잠 속에서는. 그리고 의식조차도요. 그래, 이제 의문을 가져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과학을 통해서, 오늘날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의식에 대해서 탐구하고 마지막은 양자 물리학을 몇 년 동안 계속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확고한 이제 결론을 다 내렸지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이제, 이건 또 끈기가 있어야 되고요. 꾸준한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깊은 잠 속에서는 진공 상태, 공의 상태인데, 내 몸과 세상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나의 본성이에요. 예. 이걸 좀 말로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전체 의식 속으로 합일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전체로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상태랑 똑같은 거죠. 예. 모름의 상태잖아요. 그게, 예. 그 상태가. 예.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는 우리가 모름의 상태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건 전체 의식의 전체성 전체에서 인연 따라서 한 개별적인 존재가 태어난 거죠. 예. 근데 부모가 몇 월 며칠에 넌 태어났고 이름은 무엇이며, 예. 네가 몇 시에 태어났다고 말을 해요. 예. 그러면 아 진짜 내가 태어났구나, 예. 생각하죠. 예. 그래, 큰 잠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유심히 관찰하고. 아 그거 공부. 하나 하죠. 예. 아 오늘 푹 잤다. 아 행복하다. 예. 그런 생각은 하죠. 예. 아 내가 못 자고 어제 잠을 설치니까 오늘 피곤하다는 말은 하죠. 예. 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꿈을 꾸는 상태로 여기 의식이 깨어나면, 그러면 우리 본성은 바탕이라면요, 그 본성의 바탕 위에 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식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하나의 몸, 형상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의식이 깨어나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리고 꿈속에서 또 하나의 내 몸이 투사가 됩니다. 네. 나타납니다. 육체가 있어야지 의식이 이제 자기, 예.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 이 의식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의 몸을 있지 않습니까? 드러내고요. 또 다른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이렇게 그 꿈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꿈에서는 기억이 전혀 작동을 안 합니다. 그걸 누구나. 자기가 마음대로 그거를 바꿀 수가 없지, 스토리를. 예.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는 거죠. 예. 그 꿈이라는 것은. 예. 조금, 거기 보면 완전히 이제 꼭두각시라고 보이만 될 겁니다. 그렇죠, 모든. 그렇죠. 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야기들이요. 내가 바꾸기는 어렵지, 꿈을. 예. 그래, 꿈도 이제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어야 그걸야. 시간을 내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가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꿈속에서, 예. 아,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예. 자각하는 놈이 있다는 걸 나는 꼭 늘 안 느끼거든. 예. 내가 자면서 꿈을 꾸는데, 아, 이거 이 꿈이 좋은 게 아닌데. 그래, 속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놈이 있더라고, 늘상. 예. 그러면 이제 꿈에 대해서 또 이제 탐구를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곰곰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식이 완전히 깨어났을 때가 생시 상태로 넘어오거든요. 이때 또 내 하나의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몸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 세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가, 삶이라 하는 이야기가 또 전개되거든요. 할 일이 일어나고, 아, 예. 이거 지금 눈을 떴으니까, 아, 뭐를 해야겠구나. 예. 그럼 벌써 스케줄이 이제 벌써 만들어지죠. 예. 눈이 뜬가 동시에. 예. 우리가 요 관찰을 통해서 두 가지 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하나는 이 개인적인 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형상, 몸이라는 것과
이 세상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나타나고 동시에 나타나거든. 그래 내 몸과 세상은 동시에 나타났다가 동시에 사라지는데 쌍생쌍멸이라. 예, 잠 속에서는 내 몸과 세상이 동시에 사라지고요. 꿈을 꾸는 상태로 들어가면요. 내 몸과 또 다른 사람 세상이 동시에 드러나고 생지 상태로 있고 요거 이제 잘 하나하나 이제 관찰하면 세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생시 상태도 보면 이제 이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라지지 않습니까? 깊은 잠 속에서. 그럼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쪽에 가상적, 가공적인 거거든요. 부모의 정자와 난자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인연에 화합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뭐 이렇게 예. 거기에 크게 한 일도 없어요. 예. 예. 부모는 뭐 남녀가 뭐 이렇게 즐기다가 그래 뭐 내가 아들을 낳겠다 딸을 낳겠다 계획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의식은 그 성품이 자연 발생적이거든요. 그래 요 세 가지 상태는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종의 의식은 이제 역동적입니다. 유동적인 거. 의식은 일종의 이제 그 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 그래 모든 불행과 행복의 시작은 이 의식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뭘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예.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험담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괴로운 것이고. 예.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을 아니까 괴로운 것이고. 예. 아이고, 뭐 법원에 출두하라네? 아니까 괴로운 거죠. 모르면은 예. 괴로울 일도 없는데. 예. 그래서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이다. 너무 알려고 하잖아, 지금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려고 해요. 도리어 차라리 내려놓으면 좋은데. 네. 그래,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깨달음도 많이 알려고 하거든, 지식적으로요. 네. 뭐, 다른 유튜브도 들어보고, 또 어디 누가 말했던 것, 또 경전도 읽어보고, 막, 이 지식을 축적해서 깨달으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뭔가 하면 그거는 이제, 의식이 이제 이렇게 진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래 이제 뭐 공부라든가 수행이라 하는 거 하나의 그 견성, 그리고 자기 본성을 보기 위한 하나의 뭐 준비 과정이지요.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 깨달음도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견성도요. 그래 이제 인내를 가지고요. 성실하게요. 자기를 잘 관찰하고 탐구를 해 나가면요. 누구나, 마지막에 결론에 자기 견성하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웃게 될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걸 말했구나. 그, 각 종교의 성인들이 말했던, 소위 말하는 지인들이 말했던 게 이거였구나 하는 걸, 짰습니까? 이렇게 단순한 거였는데, 이걸 몰랐구나 하는 걸. 그래, 옛날에 선사들도 알 것 없다. 알 것 없으니까 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말을 해도 한방망이요 말하지 못해도 한방망이라 그랬거든. 예. 어떤 경우는 또 이리 좌절하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거든.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수행했는데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나의 본성 진정한 참 나를 이제 어디 이제 좀 높이 발견하지 못하고 특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예. 관념적으로 잘못한 거지. 계단을 예. 끝까지 타고 올라가면 이 경을 말이야. 예. 이 경을 수천 번을 독송하고 나면은 내가 깨달음 올 거라는 그런 굉장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렇죠. 차라리 그 아는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한 걸음도 내딛지 말고 예. 바로 그 자리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를 명심해야 될 거예요. 예. 오늘은 예. 예, 이제 시작점을 이야기했고 예. 이건 이제 좀 뭐 다음에 오늘도, 또 예. 예 그렇게 하고 한꺼번에 이거 제가 그동안 이거 다 못 내놓거든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있고요. 이걸 받아들이기도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해 나가야지 이제 스스로. 사람들이 오류를 많이 범하거든요. 예. 영상만 보고 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윽박만 지르고 일도 안 하고 진공 선생만 일 시킨다 그러거든요. 진공 선생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봐요. 그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요, 일종의 꿈과 같습니다. 이렇게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무 같은 거, 내 몸, 그리고 뭐 다른 사물들도요. 근데 이거는 의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의식이고, 그러면 의식이 작동을 딱 멈춰보면, 공의 상태, 깊은 잠에 들어가보면, 이게 사라집니다. 근데 의식이 작용하면 움직이기씩 이게 나타나고요. 그래. 자기가 일하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초기에야 내가 드러냈지만, 제가 모든 밖에 일들을 하면서, 내가 찍는, 내가 일하는 영상 안 올리거든. 그리고 내가 카메라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일할 때 내가 지금 찍는데. 예. 죽으라고! 처음부터 그때 하루 종일 진공소 되면 일 지키고, 먹는 건 내가 더 많이 먹는다고. 그래, 뭔가 막 생각이. 어이구. 착각을, 오늘. 그래,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보는 이 유튜브 영상도요, 뭐, 진실을 드러내기는 그냥 뭐, 일종의 놀이고, 뭐, 유희이지.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예. 그래, 이제. 오해와 변질이 많이 됐더라고, 사람들 마음들이. 예, 그래. 또, 진정한 자기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진정한, 대부분 이제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돈 버는데 또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를 탐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는 시간을 사람들은 좀처럼 내려고 안 하거든. 심지어 뭐 명상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밥 먹는 시간도 없는데, 무슨 예. 명상 시간을 이야기하지. 그래, 너무 바쁘니까, 뭐.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하면 그거는 마야, 이 의식의 속임수에 있어서 휘말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에 빠진 거죠. 예, 힘들죠. 살아가는 게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는 이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 우선은 이제 일단 첫 출발이 다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이제 끼는 거는 일단은 몸이나 마음이 아니다 하는 걸 확고하게 점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딱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다라는 게. 예. 이 자기를 발견하는 게 가장 위대한 성취고요. 또 이 자기를 탐구하는 것, 자기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흥미로운 게 없더라고요. 더 급할 일이 없는데. 예. 어디 우리가 말하는 도라든지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꼭 나가야지만 그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착각이죠. 예. 우리를 범하기 때문에 가만히 자기를 관찰하는 그 속에서 다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예, 거기 아마 습관이 그럴 겁니다. 생각이 벌써 바깥으로 향하려고 하지 자기 내면으로 이 의식이 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을 신적인 걸로 봐야 됩니다. 이걸 함부로 다루면 안 되거든요. 이 의식을요. 의식을 이제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떠받들게 되면요. 의식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줍니다. 부유함과 평화로움과요. 또 많은 좋은 것들을요. 그래, 의식을 서성으로 신으로 나의 안내자로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하는데, 물론 이제 바깥에서 찾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내면으로 돌아오거든, 결국은요. 내면으로 돌아오는 게, 뭐 병이 진짜 그냥 예. 충격적으로 병 때문에 뭐 꼼짝을 하지 못한다든지, 예. 갑자기 이제 정년퇴직했다든지, 명예퇴직했다든지 할 때, 갑자기 아무 할 일도 없으니까, 예. 무조건이 자기만 보게 되거든. 예. 이런 경험을 안 했으니까 힘들어하죠. 예. 그래, 힘들어하지만, 그때 자기 내면을, 이렇게, 세밀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예. 오늘은, 김홍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에 또 뭐, 저희가 많이 풀어놓으려고 해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된 참... 사람은 이제 또 결국은 여기로 오겠죠. 예. 가르치면, 이제, 인시적인데, 관찰이나 탐구는 시간을 많이 요합니다, 이게.
인내가 필요하고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겠죠. 예. 씨앗을 심어놨으니까 알아서 예. 성장하겠죠. 그렇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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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